요즘 힐링 드라마로 꼽히고 있는 화제작이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드라마로 전해진 유쾌하고 뭉클했던 순간들을 촬영지를 탐방하며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우영우 김밥입니다. 우영우 김밥 하나 주세요. 우영우 김밥 하나요. 영우는 자신의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우영우 김밥을 아침으로 먹죠. 드라마에서는 서울 합정동 인근에 있다는 설정인데 실제로는 김밥집이 아닌 수원 행궁동에 있는 아담한 일식당입니다. 영우가 당장이라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우영우 김밥 한 줄을 주문할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영상은 브레이크 타임을 이용해 찍은 것이라 가게 내부에 손님이 없는 상태인데요. 운영 시간에는 손님들로 굉장히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타임인데도 가게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그리고 우영우 김밥집을 보러 온 분들이 보이네요. 우 to the young to the u, don't to the good to the rummy. 하! 영우와 그라미가 둘만의 인사를 나누며 만난 이곳. 두 번째 촬영지는 영우와 라미의 아지트인 털보네입니다. 이곳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요리 주점인데요. 오픈 키친과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녁 안 먹었죠? 오늘도 우영우 김초밥? 드라마 속 영우는 이곳에서 매번 우영우 김초밥을 먹죠. 영우와 그라미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며 하루를 이곳에서 마무리하곤 합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 나누기에 좋을 듯한 곳입니다. 개성 넘치는 그림 장식과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소품들, 그리고 가구들이 눈길을 끕니다. 레트로한 유리컵, 그리고 빈병들도 감성을 돋우게 하네요. 모양이 꼭 웃는 것 같아서 귀엽습니다. 세 번째 장소로 가볼까요? 드라마에서는 강화도 낙조해변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곳은 인천 실미도입니다. 낙조를 보러 간 영우와 준호의 로맨틱한 분위기와 진솔한 대화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더욱 아름답게 해준 장소였죠. 드라마 덕분인지 방문객들도 늘고 이곳에서 차박을 즐기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드라마 우영우. 촬영지를 돌아보며 드라마를 통해 얻었던 벅찬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오십시오. 마스크 벗으시고.
자, 배워 왔어요. 아, 신전 돌고루, 신전 돌고루. 여기까지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봐주세요. 자, 토마토 부탁드릴게요. 토마토 한 번은! 박지연님. 박지연님. 예.